네, 반갑습니다. 어제, 그제 들어서 오늘까지 부산에도 많은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우리 쌤들 많이 힘들고 걱정도 많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각자 건강에 유의하시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을 시에는 바로바로 병원 가시고 조치를 하십시오.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서 대면 수업으로 함께 같이 얼굴 보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천자문 제71장부터 73장까지 지금 진행을 하겠는데, 지금 이 장에서도 많은 역사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71장, 72장, 73장까지 가질런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진도 예정상 73장까지 하는 걸로 지금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그 역사 이야기, 인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조금씩 조금씩 복습 겸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정리가 되셔야 이 더욱더 천자문의 의미가 있고 또 재미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분량을 제가 미리 칠판에다가 간략하게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7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준예밀물, 다사식령이라는 단어고요. 72장은 진초갱패, 조위곤횡. 73장은 가도멸괴, 요 글자가 좀 어려운데, 괭나라 괴짜입니다. 범발톱 괴짜라고도 하고, 천토해맹. 자, 여기 별 어려운 글자는 안 보이죠? 전체 해석을 해보면, 준예밀물, 준예들이, 중글 할 적에 뛰어날 준자잖아요? 준예. 저도 예자도 우리 사길예, 본받을 예, 또 여기서는 뛰어날 예자입니다. 그래서 준하면, 중글 할때 중글 준자는 천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을 중글이라 그럽니다. 예는 백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을 예라 그러고요. 그래서 조정에는 이런 뛰어난 인물들이 밀물, 빽빽할 밀자에 말물자도 요럴 적에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많을 물자예요. 밀물, 빽빽하게 가득 차 있고 많다, 이 말입니다. 준예들이 가득 차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다사, 많은 선비들이 있기에 식, 이식자, 이의 식자요. 많은 선비들이 있기에 이에 영 편안해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72장은요, 진초갱패라는 말은 우리 지난 시간에 춘추오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춘추오패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우리 제나라 환공이었죠. 두 번째로 나오는 게요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문공이라는 사람이었다, 그죠? 세 번째로 초나라의 장왕이거든요. 그래서 진나라, 초나라가 갱패. 요 갱자는 우리 번갈은다, 다시 할 때는 갱이라 그러고, 고친다 할 때는 경이라고 했죠. 갑옷 경장 할 때, 그죠? 그때는 고칠 경자고, 여기서는 다시 번갈아 가면서 이 말입니다. 진나라, 초나라가 다시 또 번갈아 가면서 패, 이건 어떤 패자? 패자가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제나라 황공 이야기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진나라, 초나라가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춘추오패 중에 패자가 되었다, 이 말이고요. 자, 요런 나라가 들어가면 여기까지는 지금 춘추시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조나라, 위나라 요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국시대 이야기예요. 자, 요두 번째 패자가 된요 진나라. 요 진나라가, 진나라에 삼대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조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나오는 위시,
세 번째로 한시. 이런 3대부가, 전부 대부들이에요. 이 대부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진나라를 이렇게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로 3등분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삼진이라 그런다 그랬죠. 삼진. 이렇게 진나라가 3등분하는 이 시점부터는 전국시대다. 이렇게 일설에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도로 따지면 BC 한 403년 정도 됩니다. 이때부터 오는 자, 전국시대다. 그래서 요런 조나라, 요런 조, 그 다음에 위나라, 한나라, 요런 나라 이름이 나오면은, 아, 전국시대구나.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위 곤행. 곤행이란 말은 조나라, 위나라, 이런 나라는 곤, 망했다는 뜻입니다. 공국에 빠졌다는 말은. 뭐 때문에? 횡. 횡은 합종, 연횡 할 때 횡자입니다. 지금 천자문에는 이런 운자 때문에 영, 횡, 맹 하는 이런 합음 때문에 이 가로 횡자를 적어놨는데 합종 연횡 할 때는 원문에는 이 가로 횡자가 아니고 우리 저울 때 형자 보셨을 거예요. 저울 때 형자 이게 저울 때 형인데 저울 때라고 할 때는 우리 도량형 할 때 형자입니다. 도량형. 저울 때를 나타낼 때는 형이라고 할 거요. 그 다음에 가로 할 때는 횡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원문책에는 합종 연횡 할 때 요거 요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연횡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종책이 있습니다. 합종책이란 말은 세로로 합쳤다는 얘기고, 연행은 가로로 군사 동맹을 맺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건 이제 전국시대 때 이것도 이제 제일 서쪽에 우리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가 있으면은요. 자, 이건 제일 서쪽에 있고요. 지금의 진나라는 지금의 서안, 지금 서안이 수도예요. 자, 이쪽 동쪽에 우리 제일 위쪽에 연나라가 있습니다. 압록강 위쪽에 있는 연나라. 그러면 조위한 요거는 요 중간에 있어요. 자, 한나라. 그 다음에 위나라. 그 다음에 한나라. 아, 조나라. 그 다음 제 밑에 남쪽에 초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동쪽 요 부분에 제나라가 있고요. 참고로 제나라는 강태홍이 첫 번째 군주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일곱 개를 전국칠웅이라고 한다고요. 전국시대는 영웅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웅이 일곱 개. 그래서 전국칠웅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표적인 일곱 개의 나라예요. 자,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너무너무 강성해지는 이 진나라에 대항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이 여섯 개 나라가 각종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진나라의 그 동진을 막기 위해서 군사 동맹을 체결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합종책을 먼저 주장했던 인물이 소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합종책은 우리 소진이라는 사람, 옛날에 소진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연횡책을 주장했던 사람은 소진의 친구였던 장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진과 장이 하면은 우리 유세가의 대표 인물로 꼽죠. 소진과 장이. 그리고 합종연행이란 말은 합종책은 소진, 연행책은 장이 이렇게 각각 주장한 학설이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진의 합종책에 의해서 합종이란 말은 세로로 합쳤다는 얘기니까 이 여섯 나라가 몽땅 합쳐가지고 서쪽에 있는 진나라에 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는 이 여섯 개 나라 중에 어느 한 나라도 침략을 당하면은
군사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여섯 국가가 전부 몽땅 연합해서 진나라에 대항을 하면은 진나라가 감히 쳐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소전의 합종책 때문에 일종의 평화의 세대가 온 거예요. 그렇게 뭐 길게 갔느냐?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패한 이유는 이렇게 여섯 개 나라가 합동 명령을 맺다 보니 거기에 대표 이 요새로 말하면은 합동 예를 들어 한미일 연합 군대를 편성한다 그러면 거기에 총사령관 역할이 바로 소진이거든요. 그래서 육국의 재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국을 통합하다 보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한 15년에서 20년까지밖에 뭔가요, 이런 평화의 세상은. 자, 그걸 저게 이 장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니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서쪽에 있는 진나라하고 1대1로 군사동맹을 맺읍시다. 그게 연횡체이거든요. 그래서 1대1로 군사동맹을 맺으면은 그렇게 크게 비용이 많이 안 들면서 간편하기 때문에 장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연횡책으로 진나라가 각각 전부 나라와 나라끼리 1대1로 연합을 한다. 그래서 연횡입니다. 그래서 진나라는 제일 약한 나라부터 하나씩 하나씩 위나라, 한나라, 지금 여기 나오는 조위, 곤횡이란 말은 조나라, 위나라 이런 약한 나라부터 하나씩 하나씩 침략을 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제 나라까지 BC 221년에 함락을 해서 진나라가 천하 통일을 하게 되죠. 자, 그런 이야기가 바로 조위 곤회이라는 요 네 글자 속에 들어있는 아주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초갱패 여기까지는 춘추시대에 진나라 초나라까지 지금 폐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조위곤횡은 전국시대에 와가지고 이런 전국시대 진나라가 삼진으로 삼동군하고 소진과 장이에 의해서 합종연횡책으로 지닫고 또 결국에는 연횡책 때문에 진나라가 천하통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배경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3장 문장은요, 73장 보시면은, 가도 멸객. 가도, 그럼 빌릴 가짜의 길도 자니까는 길을 빌려 달라. 멸할 멸자의 괭나라 괭자입니다. 자, 괭나라를 멸하고, 멸하니 길을 빌려 달라. 이것에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임진왜란한테 일본이 우리 명나라 치러 갈 테니까는 조선의 길 좀 빌려 달라. 가도 정명이라 그러죠. 가도 길을 빌려달라. 정명. 명나라 정벌하러 갈 테니 길을 빌려달라. 아마 일본도 요거를 본따서 그런 말을 만들어냈지 않나. 이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가도 멸괴. 즉, 요것도 역사적인 이 사건 유래가 있습니다. 요 두 번째 진나라가 패자가 될 적에 한 이야기예요. 자, 요 진나라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우리 패자가 된다 할 적에 패자는 천자가 아닙니다. 천자 밑에 제후국들 중에 최고 대장을 패자라 그래요. 즉 무력에 의해서 병기에 의해서 주변 자그마한 나라들을 규합한 그 중에 최고 대장을 패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진나라가 패자가 될 적에 요 진나라가 가까운 이웃나라, 이제 조그마한 이웃나라들을 점령해 가는데 요 중간에 우나라라고 있습니다. 우나라. 그 다음에 요쪽에 괭나라가 있어요. 요 괭자예요, 괭. 범발톱괭. 나중에 요 문자 풀이할 적에 한번 봅시다. 왜 범발톱이 되는지. 자, 요 강성한 진나라가 주변 여러 나라들을 규합해야 패자가 되니까 요 진나라가 요 괭나라 보고 요 우나라한테 괭나라 치러 갈 테니까는 우나라 길 좀 빌려달라. 마치 여기 지금 일본이 있고 여기 조선이 있고 여기 명나라가 있으면은 마치 일본이
명나라 치러 갈 테니까는 조선에 길 좀 빌려달라. 이런, 하고 아주 유사하죠. 예. 마찬가지 여기에 지금 유래가 바로 요겁니다. 요 진나라가 오나라한테 격나라 치러 갈 테니까는 길 좀 빌려달라. 그 얘기가 가도 멸객이 되겠습니다. 저 여태 오나라에 아주 훌륭한 충신이 있었는데 그 충신 이름이 공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공직이라는 사람이 자기 오나라 왕한테 안 됩니다. 빌려주면 안 됩니다. 이 강성한 진나라가 격나라를 멸하고 나서 다시 또 우리 오나라를 칠 것입니다. 그때 이 궁지기가 한 말이 유명한 우리 잘 아는 말이 순망치한이라는 말을 남기게 돼요. 순망치한. 즉 우리 오나라가 있는 것은 입술과 같다.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실이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 궁지기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어디다 비교한다 하면 술에 이렇게 하면 술에 덮방 보자요. 그 다음에 술에 겉자. 보거상이란 말은요, 술에 덮방하고 술에는 서로 의지한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순망치안이라고요.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차갑다. 이빨이 시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원래 온 문장은 보거상이 순망치안. 요게 공직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오나라 왕이 안 들어요. 결국 많은 뇌물을 받고 진나라의 길을 빌려줬다가 마찬가지로 공직이 말대로 격나라를 치고 나서 오나라까지 점령을 하고 이 진나라가 패사가 되는 이야기. 여기 술의 덮방보, 이거 덮방보자요. 자, 술에가 이렇게 있으면요, 술의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운데 축이 있고, 가운데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술에 바퀴 살이 있고요. 술에 바퀴 이야기는 저번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술의 끝바퀴를 우는 끝바퀴 태망이라 그러고, 속바퀴에 파사가, 술에 살이, 바퀴 살이 꽂히는 이 부분을 속바퀴 통곡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제일 중심에 있는 요거는 술의 축이고요. 요거는 바퀴 살 폭도 되고 폭도 된다 그랬죠. 자, 요즘처럼 발달한 시대는 바퀴를 두 개, 세 개 이렇게 겹으로 달지만은 이때는 술의 바퀴가 전부 외바퀴입니다. 하나씩. 그래서 무거운 짐을 실을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술에 덮방보를 붙인다고요. 예. 요거를 술에 덮방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 술에 덮방하고 술에가 서로 의지한다 할 말은 술에 덮방을 붙여야 그 술에가 온전히 제 역할을 다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보거상이 순망치한 이런 사자성어가 나온 이야기가 실려 있고 또 여기에서 진나라가 패자가 될 때 이런 격나라를 치고 오나라까지 정벌하고 나서 패자가 되는데 자 이렇게 쳤다고 해서 바로 패자가 되는 게 아니고 당신은 패자야 하고 요즘처럼 임명장을 주는 그 회맹, 맹세 의식을 합니다. 그걸 회맹 의식이라고 해요. 회맹. 어디에서? 천토에서. 천토라는 땅에서 회맹 의식. 회맹 의식이란 말은 이제 희생물 피를 각자 맹주와 마시고 나머지는 바닥에 뿌리는 의식을 회맹 의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나라가 패자가 되어 나서 천토에서 주나라 천자를 모시다가 천토라는 그 임시 행궁에서 회맹 의식을 했다.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가지신 분은 85페이지를 보십시오. 85페이지에 71장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준예 밀몰 다사식령 뛰어난 사람들이 즉 준예들이 밀몰 조정에 백백히 차이고 다사 많은 인재들 많은 선비들이 식령 있기에 이에 명 나라는 편안해졌다 하는 이야기 밑에 쭉 보시면은요 천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을 중걸 준자 백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을 뛰어날 예자라고 하며 이는 천하에 뛰어난 인재들이 여러 관직에 있으면서 서로서로 서성으로 삼아 본받는 것을 말한다. 밀물이라는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한서 유향전에 나옵니다. 유향이라는 사람 좀 기억하십시오. 한나라 때 유향이라 전환시대에 유향이라는 인물이 지은 그 유명한 책이 바로 전국책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국책을 기록책을 남겼기 때문에 오늘 편의상 그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향이 남긴 또 유명한 책 중에 우리 맹모 삼천지교 같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열녀전을 지은 사람이 또 유향입니다. 그래서 이 한서 유향전에 밀물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 말이죠. 밀물종사 많이 힘쓰고 노력하여 종사 일에 힘쓰고 불감고로 감히 고하고 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고통스럽다거나 수고롭게 여기지 않았다 하는 한서에 실려있는 이야기 여기에 밀물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럼 그 밑에 서경책에 고요모편이 있습니다. 고요할 적에 질그릇 도자가 사람을 나타낼 때는 요로 발음한다 그랬죠. 그리고 질그릇이라고 할 때는요. 질그릇 도자기 할 때 도자고요.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일 때는 요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임금 때 사구를 담당했던 사구는 요새로 말하면 이게 법을 담당하는 관리를 사구라 그럽니다. 순임금 시절에 법을 담당했던 관리가 요새로 말하면은 법무부 장관 내지는 뭐 검찰총장 정도 됩니다. 그걸 맡은 사람이 고요라는 인물이에요. 이 고요라는 사람이 항상 옆에 다리고 다녔던 동물이 하나 있죠. 그 동물이 바로 해태라는 동물이에요. 해태. 개견자 옆에 우리 풀 해자 여기 해태 해자입니다. 해태. 우리 해태 제과에 보면 동물이 하나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 해태라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해태라는 동물은 상상의 동물이에요. 선악 시비를 가려주는 상상의 동물. 즉 고요라는 이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인간으로 판단이 불가능할 적에 동물의 힘을 빌린 거죠. 해태라는 선악 시비를 가려주는 상상의 동물한테 힘을 빌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법무부 청사, 옛날에는 조선의 사헌부 청사죠. 법무부 청사 앞에 이 해태상이 놓여져 있죠. 유래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법법자도 예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법법자예요. 요 법자는 요 보면은 지금 우리 요 해태 치자 요거를 빼버리고 요건 해태 태라고도 하고 해태 치라고도 합니다. 위에는 요 글자를 빼버리고 지금 요것만 써서 법법자를 지금 통해서 쓰고 있죠. 지금 요게 원래 해태 태 해태 치가 들어있는 요 글자가 원래 법법자입니다. 요 법법자가 적혀있는 것은 곳곳에서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법 자, 그래서 여기 고요라는 요 사람 이름 요자가 나오거든요. 자, 다시 서경 고요모편에 보면은 준예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말. 준예제관 아주 준예들이 뛰어난 인물들이 제관 벼슬 자리에 있어 백녀들이 사사했다. 사사 우리 스승으로 섬기는 것을 사사한다, 사사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사사 서성사자의 일사자 이렇게 하면은 사사받는다. 누구한테? 우리와 예술가들나 이런 음악가들 누구한테서 사사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스승한테서 직접 교육받는 것을 사사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승한테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지 않고 다른 책이나 남긴 저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우는 것을 우리는 사숙한다 그래요. 그 사사받은 제자를 우리는 사사제자, 사숙받은 제자를 사숙제자 이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 맹자가 공자 죽고 나서 한 100년 후에 태어난 인물이 맹자니까는 맹자는 공자한테서 직접 사사를 받은 게 아니죠. 공자가 남긴 여러 가지 저술이나 이런 언행록을 기본으로 삼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맹자가 뭐랬는가 하면은 나는 공자를 사숙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요 사숙이라는 왜 이렇게 쓰느냐 하면은 요 사숙을 주자 선생이 사를 풀이할 적에 사는 절이라고 풀이했어요. 절. 요 절자는 우리 도둑놈 할 때 훔칠 절자잖아요. 훔칠 절자는 이때는 가만히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몰래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게 또 절자가 됩니다. 도둑이 훔친다 할 때, 절도한다 할 때는 훔칠절이 되지만은 또 가만히 몰래라는 뜻이 있어요. 숙은요, 도초자가 뭐라고 주석을 붙였는가 하면은 요거는 선. 선냐. 지금 착할 선 그런데 원래 선자는 잘할 선, 좋을 선자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점을 가만히 또는 몰래 공부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숙이라는 단어도 알아두시고 사사를 받는다 하는 단어도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면은 석경 고요모편에 준예제관 준예들이 제관 관직 벼슬 자리에 있으니 백녀들이 사사를 받았다. 백녀 많은 관료 벼슬아치들이 스승으로 섬겼다 이런 뜻입니다. 밑에 지금 성경책에도 그러면 준예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이고요. 준예. 그 다음 밑에 시경 대하 문왕편에 왕국 문왕편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편안할 영자에 대한 제가 예문을 하나 들었습니다. 왕국 극생. 왕국이 왕의 나라가 극생 능이 잘 생하는 것은 요 오직 주지정 주나라의 정자가 광나무정 근본 정자요. 주나라의 근본이다. 제제다사. 제제다사란 말이 또 우리 사사성으로 쓰이죠. 제제다사 뛰어난 많은 선비들이 있어서 문왕이령 문왕이 이에령 편안해졌다는 얘기. 그래서 요 준예라는 말 밀물이란 말 뭐 이런 얘기들은 여러 문헌 자료에 출처가 나온다 이런 뜻으로 예문을 실어놨고요. 자, 밑에 결론은 준예 다사의 글 속에 여기 이제 이런 뛰어난 인물들이 누구냐? 부열이라는 사람. 부열 우리 열감 무정 할 적에 부열 이야기 해드렸죠. 부열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태공망 강태공의 대표 지명 이름이 반개라 그랬잖아요. 우리 반개이윤. 우리 지금 이 편 시작이 인물 열전에 첫 번째 인물이 강태공이잖아요. 그때 반개라는 인물 나왔고 그 다음에 이윤이라는 사람 나왔습니다. 언나라, 언나라를 세운 탕왕. 탕왕을 도와서 은나라를 세운 1등 공신이 바로 이윤이라는 사람, 이윤. 그 다음에 주공, 또 우리 천자문에 저부지간에 배운 미단수경이란 말을 배웠죠. 단이 아니었으면은 미단수경. 그때 단이 주공 이름이 단이죠. 주공단. 자, 주공단이 아니었으면은 어찌, 나라를 잘 경영했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 주공단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환공, 제나라 환공광합이라는 우리 배웠잖아요. 환공 이야기.
그 다음이 사호, 상산사호 이야기했죠. 한회기회 했잖아요. 한나라, 한나라는 기리개라는 상산사호의 도움으로 기회하네. 즉 기리개라는 도움, 상산사호의 도움으로 한나라 해제가 다시 왕이 되는 그런 인물들. 지금 여기까지 해가지고 부열, 강태공, 이윤, 주공, 환공, 상산사호 이런 사람들이 다 준예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반개와 이윤으로부터 여기까지 왕실에 공로가 있는 명신들을 이렇게 열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많은 뭐 춘추업회, 전국치룡, 그다음에 옆에 곁들여서 또 갱나라, 우나라, 또 많은 인물들 이야기, 이런 인물 역사 이야기 나오면은 좀 따분하고 지겹기도 하지만은 이런 또 이야기가 있는 이런 역사와 곁들이면 그렇게 또 지겨운 것은 아니고 좀 재미를 붙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자 설명 한번 볼까요? 준예밀물 보십시오. 준, 뛰어날 준이라 그러죠. 우리 뛰어날 준자, 사람이 뛰어나다 이 말이고, 오른쪽에 있는 글자이고, 우리 여기까지만 하면 이게 마지 윤자잖아요. 마지 또는 진실로 윤, 진실로 이렇게 쓰이고, 자, 밑에 요거는 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까지만 하면 이게 천천히 걸을 준자예요. 걸을 준 또는 어젯할 준, 어젯하게 걸어간다 이걸. 그래서 어젯하게 걸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중걸, 뛰어날 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걸을 준, 어젯할 준 또는 뒤따를 준. 요거 단독으로만은 글자로는 안 쓰임 제가 없습니다. 안 씁니다. 근데 요 글자 풀어 보면은 요건 제일 마지가 천천히 걸을 셨자니까 천천히 걸어간다 또는 어젯하게 걸어간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사람을 붙여서 오는 천사람 중에 뛰어난 중걸. 뛰어날 준자, 그럼 중걸, 중걸 건데, 글자 한번 볼까요? 글자도 역시 사람이고요. 요거 발이고, 요것도 발 모양입니다. 밑에 나무목자. 지금 오른쪽에 요 글자. 우리 요렇게 하면은 디졸치 발 모양이거든요. 발 모양. 오른쪽에 요 글자. 요거는, 요것도 발 모양입니다. 요거는 글을 과자예요. 그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쓰니까 이걸 줄여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두 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춤출 무자 밑에 있는 글자잖아요. 이렇게 하면 춤출 무자가 되죠. 그래서 밑에 있는 이거를 우리는 두 발 모양 어그러질 천이라고 읽을 때는 어그러질 천이라고 그러는데 모양은 두 발 모양입니다. 지금 이 두 발을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 그죠? 그래서 두 발을 나무 위에 올리고 잠을 자는 게 우리, 닭이나 새, 가금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두 발을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나무, 그거는 횃대라 그러죠? 원래는 횃대 글자입니다, 이게. 횃대 글. 그래서 두 발을 나무 위에 걸치는 나무, 그래서 그거를 횃대라 그러는데, 딱이 저녁에 해지면은 대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를 횃대라 그러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횃대처럼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걸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됩니다. 주로 이제 우리 걸왕 할 때 걸왕걸이라 그러죠. 걸왕 이 글자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걸왕걸이라 그러지 원래는 때 글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자 보시면요, 예자
요거는 뜻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귈예. 사귄다는 말은요, 그냥 사람이 사귀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이거는 양이에요. 좌양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가라면 우음이에요. 그래서 음과 양이 사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음양은 어디서 베풀어 주는 거냐? 하늘에서 베풀어 주는. 유학에서 천도를 음양이라고 합니다. 유학 개념 조금 도입하자면은, 우리 주역책이나 유학의 정통사상은 철저한 우주 만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음과 양의 음양조와 음과 양의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음양의 기운을 베풀어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땅의 특성은 그 기운을 받아서 생장, 수장하고 강유, 강한 것도 있고 부드러운 것도 있고, 또 하늘과 땅을 본받아서 사람은 인과의, 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귄다는 말은 지금 하늘의 음과 양이 사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늘에서 음양이 사귀듯이 사람이 이거를 본받아야 된다. 본받을 예도 되고요. 또 우리 본받을 효자도 보시면은 요거를 두 개를 이렇게 쓰죠. 위에 있는 거는 하늘의 음양, 밑에 있는 거는 사람을 포함한 우주 만물의 음양. 인간의 음양, 만물의 음양은 모두 하늘의 음양의 기운을 본받아야 된다. 그 이것도 효자가 본받을 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자도 사귈 예자 되고, 또 음양의 이런 이치를 잘 본받아서 실천한 사람으로는 뛰어난 사람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뛰어날 예가 된다고요. 우수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이런 뛰어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린다, 다스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잘 다스린다. 자, 이런 예자도 그 다음에 음과 양 이것도 하나만 더 하면은 배다라는 뜻이 있어요. 벨리에. 즉 가위 생각하죠. 가위. 가위 위에 있는 게 양, 밑에 있는 게 음 같으면은 음과 양이 이렇게 교차를 하면은 배진다, 그죠? 그래서 벨리에라고 하는데, 지금 벨리에자는 우리 요 글자에다가 오른쪽에 베는 데는 또 칼이 제거돼가지고 칼도자를 이렇게 넣죠. 예초기 할 적에 지금 예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 오른쪽에 음과 양 이렇게 벤다, 교차하니까는 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벨리에가 되는 거고요. 자, 예자도 이렇게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준예, 밀물 할 적에 준예. 자, 그 다음에 밀자 볼게요. 자, 밀자. 밀자는 요거. 위에는 집이고요. 집면자고 밑에는 반드시 필자입니다. 집 안에는 반드시 뭔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사람으로 채워놓든, 곡식을 채워놓든, 뭔가를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은 가득 채울 밀자입니다. 가득 채울 밀. 자기 집을 지어놓고 벌레가 가득 채우는 게 벌꿀 할 때 벌밀자죠. 꿀밀자잖아요. 벌은 자기 집에 꿀을 가득 채운다, 그죠? 그래서 이게 꿀밀자가 되는 거예요. 요거 밑에 이제 매산이 들어갔잖아요. 매산이 되면 산에는 숲이 울창하게 가득 채워져 있다. 그래서 가득 찬 꿀을 빽빽하다. 빽빽할 밀, 가득 찰 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밀림 할 적에 쓰죠. 그 다음 물자 보시면은 요렇게 하면 이건 사람이에요. 사람이 허리를 구부린 모양. 자, 물자고 물, 요 말 물자는 사람하고 칼도자에, 칼도자에 여기에 어떤 물건 표시예요.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어떤 물건을 없앤다, 도려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물건을 사람이
필요없는 부분을 제거한다, 도려낸다. 그래서 물자가 되는데, 그런 게 좀 못난이들이나 좀 실력이 없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은 뛰어난 사람들만 남는다. 그래서 여태 물자는 여기서는 말물이 아니고 뛰어날 물자, 많을 물자입니다. 그래서 준예들이 빽빽하고 많다 이런 뜻이에요. 이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준예 밀물, 예자도 그렇고 물자도 그렇고.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끄지 마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